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기분 좋게 산책을 나온 상식맨과 상식녀. 그런데 잠시 후 상식녀는 눈물을 흘리고 상식맨은 재채기 하기 바쁩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날씨도 좋고 외출하기 딱 좋은 계절 봄. 하지만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일 경우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 운동은 피하고 환기도 금물입니다. 공기 중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는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꽃가루 예보를 참고합니다. 기온, 풍속 등을 고려해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총 4단계로 알려주는데요. 황사 마스크는 필수이며 결막염이 우려될 때는 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집에 들어오기 전 현관에서 테이프를 사용해 남은 잔여물을 제거한 후 바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미세한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햇빛 알레르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 긴 팔, 긴 바지에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요. 평상시 물을 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 함량을 높이면 햇빛 알레르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봄철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일 경우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 운동과 환기는 금물. 햇빛 알레르기일 경우 낮 12시부터 2시 사이 외출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